교재 25쪽 하는 거예요. 실습 예제 샘플에 2-1번 열었어요. 자, 요거를요. 또 다른 문서 속으로 가져가는 건데 또 다른 문서는 검정색이에요. 컨트롤 N. 컨트롤 N. 자, 550에 550. 요 밑에 72라고 돼 있죠? 밑에 70이 돼 있어야 돼요. 550에 550에 550 72입니다. 오케이. 우리가 하다 보니까 투명하게 했네. 이런. 다시 닫아. 컨트롤 N. 550에 550 화이트. 그죠? 화이트. 오케이. 얘가 검은색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배운 거로 검은색이 되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디폴트 칼라 누르는 거예요. 응? 요거. 조그만 거. 응? 디폴트 칼라 조그만 거 누르면 전경이 검정 됐죠? 자, 그럼 이게 도화지가 어떻게 검게 되느냐? 아, 뭐가요? 예. 아, 네. 잡아 빼요. 화끈하게 빼요. 응, 걔도 자기네끼리 들러붙어. 자, 어쨌든 간에 말이죠. 이게 얘를 위로 올라오게 빼세요. 얘가 위에 있어야 돼요. 뒤바뀌면 안 돼요.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 레이어에 하얗게 돼 있어야 돼. 레이어에 지구 떠 있으면 안 돼. 그죠? 에? 잘못된 거예요. 레이어에 지구 떠 있으면 안 돼요. 하얀 종이 꺼내놔야 되는데 하얀 종이 어디 갔어요? 옆에 밑에 깔렸나 보다. 컨트롤 N 안 했나 보다. 컨트롤 N. 550에 550 화이트. 밑에 화이트. 아니요? 응, 아직 안 했어요. 이제 작게 하려면 잡아 빼요. 잡아. 예, 네, 잡아 빼요. 자, 어쨌든 전경색 검정 디폴트 컬러 됐어요? 디폴트 컬러? 디폴트 컬러 되면 전경색이 검정색 되잖아요. 전경색 검정색. 네, 바로 그거요. 조그만 거 누르는 거. 조그만 거. 아니, 그거 누르지 마요. 조그만 거 눌러요.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자, 얘가 검은색이 되는 방법은요. 여기에 그라디언트 누르면요. 툴을 누르면요. 페인트 버킷 툴이라고 우리가 했었잖아요. 예, 페인트 버킷 툴로 클릭하면 되죠. 이게 우리가 페인트 어저께 배우 이제 월요일에 배운 거 페인트 버킷 툴. 이게 그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운 거고요. 제가 또 다른 걸 알려 드릴게요. 취소. 방법이 무궁무진해요. 에디트. 에도 있어요. 신기하죠? 여기 신기하죠? 필. 클릭해서 되는 게 색깔이 클릭으로 들어가는 게 필이라 불러요. 필. 포그라운드 마십니까? 오케이. 해도 되고요. 취소. 취소. 아, 많다니까. 또 이땐가. 취소. 취소. 자, 에디트 필. 에디트 필이도 무궁무진해. 여기서요. 여기서요. 밑에 있다. 블랙 있다. 블랙. 오케이. 해도 되고요. 다시 취소. 또 있어. 그게 다가 아니야. 에디트 필. 다시 취소하고 다시 해야지. 제맛이지. 에디트 필. 종이가 하얗게 되고 해야지. 종이가 하얗게. 아, 네네. 자, 에디트 필 했어요. 이번에는 블랙 말고요. 포그라운드 컬러도 아니에요. 백그라운드 컬러도 아니에요. 바로 컬러. 여기서 선택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오케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방법이 또 있어. 이게 다가 아니야. 정말 중요한 방법. 그건 일부러 빼놨어요. 최후의 보루를 빼놨어요. 자, 취소. 자, 이제 정말로 진짜 하는 방법은 단축키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전경색 채우기라는 단축키가 있고요. 배경색 채우기라는 단축키가 있어요. 전경색 채우기 단축키는 어떤 거냐면요. 어떤 거냐면요. Alt 누르고 있는 거예요. Alt. Alt를 누르고요. 그 뭐 없앨 때 딜리트를 없애죠. 없앨 때 딜리트죠. 근데 이거 눌러야 돼요. 됐죠? 됐죠? 자, 배경색은 우리가 흰색 세팅되어 있죠? 예, 흰색 세팅되는데 배경색은 컨트롤 누르고 하시면 돼요. 컨트롤 누르고 딜리트 하면 돼요. 이 방법 써요, 원래. 원래 이렇게 거의 다 이거예요. 딴 거 지금까지 한 건 아무도 안 해. 솔직히 말하면 그냥 한 거고요. 원래 이거로 다 해. 솔직히 말하면 원래 이렇게 해요. 지금 와서 얘긴데요. 지금 와서 얘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검은색 해놓고요. 이제 진짜 해야지. 지구를 옮겨야 되는데 그냥 옮기면은요. 그냥 옮기면은요. 하얀색 묻어와요. 지구에 하얀색이 있어서 그게 묻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세요. 하얀색을 없애는, 아예 하얀색을 없애고 갖고 오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다른 거로 없애면 안 되고요.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든 게 페인트 버킷이잖아요. 그 바로 위에를 3초로 누르면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 또 아무거나 하면 안 돼. 3개 중에 세 번째가 매직 해야 돼요. 매직. 매직으로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되죠? 자, 움직이려면 무브죠? 예, 무브로 움직여서 끌고 오세요. 하얀 데 눌러야 돼, 하얀 데. 매직으로 하얀 데 눌러야 돼. 매직 이레이저 흰 데 클릭. 매직 이레이저. 지우개. 예, 예, 무브 툴로요. 질질 끌면 돼, 질질. 예,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가서 딱 손을 딱 놔야 돼. 근데 다시 해야 돼요. 사실 쥐를 파먹었어요. 쥐 파먹었어요. 막해가지고 막해서 쥐 파먹었어요. 일단 질러보려고 막했어요. 쥐를 심하게 파먹은 사람도 있네. 이 가운데도 뻥 뚫린 사람도 있네. 막 여기 다 뻥 뚫렸네. 이거 어쩌면 좋아. 옵션 하나도 안 해서 그래. 이거 다시 할 거예요. 자, 있잖아요. 히스토리 있잖아요. 드래그 레이어 위에 필까지 오세요. 필까지 와야 돼. 히스토리 패널. 히스토리 패널. 거슬러 올라가세요. 좋아, 좋아. 다시 지구로 와요. 지구도 거슬러 올라가. 오픈. 지구도 오픈. 다시 해야 돼. 막 하는 거 아니야. 자, 매직 이레이저에서 옵션. 이게 옵션이고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일단은요. 쥐를 파먹은 거는 이게 범위가 너무 넓어. 범위를 한10 정도만 하면 돼. 톨러런스가 범위. 그게 범위거든요. 10 하면요. 그 옆에 체크돼 있죠? 네. 그 다음에 옆에 하나 더 체크 두 개 돼 있죠? 네. 좋아요. 좋아요. 자요. 무브 눌러야 되는데 아 그 하얀 데 클릭하고 하얀 데 안티는 뭐 하는 거냐면요. 사실은 이제 지금 와서 얘긴데요. 이 하얀 데 옆에 여기 이게 뭐라고 해? 그러니까 경계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 이게 그저 하얗지 않은 데에 경계 있죠. 이게 여러분 돋보기 줌 툴 아세요? 줌 툴로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하고 딱 놓잖아요. 그러면 엄청 커지는데 저처럼 이렇게 좀 해볼래요? 네, 줌으로요. 네모나게 해야 돼요. 네모나게 하고 딱 놔야 돼요. 줌으로 사각형 만들고 딱 놔요. 엄청 조그맣게 해야 돼. 사각형 크면 안 돼. 줌으로 사각형이 조그맣게 요만큼만 딱 해야 돼요. 더 해봐요. 더. 그리고 안 보여. 그래서는 안 보여. 이래야 보여. 이래야 보여. 조금 이렇게 사각형을 요만하게 해야지. 딱 놔야지. 그러면요. 이게 안티알리어스예요.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흰색과 흰색이 아닌 부분의 사이 있죠, 사이. 이게 네모난데 반투명하죠. 그게 안티알리오였어요.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뭐냐면 세계 경계 부분에 중 아니에요. 중간 값을 넣어준다예요. 근데 우리는요, 원래 흰색이었는데 투명하게 지웠잖아요. 그러면 여긴 솔직히 투명이라는 색이 들어가 있다라고 상상을 해야 돼요. 투명색과 투명이 아닌 색의 중간 값은 반투명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티알리오스 때문에. 안티알리오스. 이게 안티알리오스인데요. 자, 그러면요. 매직 이레이저 다시 눌러봐요. 이게 안티알리오스가 바로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지워준 거죠. 부드럽게 점차적으로 지워준 거죠. 바로 그거예요. 취소하고요. 히스토리, 우리에게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취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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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하고, 애초에 취소하고, 안티알리어스를 체크를 풀어. 풀고 다시 지워. 풀고 다시 지워. 이거 돋보기로 확대해야 보이는데, 아니면 안 보이는데, 이거. 우리에겐 컨트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컨트롤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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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되긴데. 컨트롤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지웠어요? 매직 이레이저로 하얀데 지워야 얘기가 되는데. 클릭해야 얘기가 되는데. 그리고 자세히 봐야 얘기가 되는데. 반투명한 게 없는데. 전혀 반투명 안 한데. 전혀 반투명이 안 한데. 중간 값을 안 만들어주고 하얀 것만 그냥 싹 지우고 끝낸 거야. 그걸로 끝낸 거지. 하얀 것만 지우고 끝을 낸 거지. 그럼 다시 취소하고요. 다시 취소하고 안티알리오스 누르고 안티알리오스 누르고 지워주세요. 부드러워요. 아주 부드러워. 자, 컨티규어스는 뭐 하는 거냐면요. 컨트롤 누르고 1 하세요. 1. 하면 100% 돌아와요. 컨트롤 1. 컨트롤 1. 예, 100%. 자, 컨티규어스는 뭐 하는 거냐면요. 컨티규어스도 또 확인해 볼까? 다시 완전 처음으로 오픈으로 다시 돌아와요. 다시 연습하게. 오픈 돌아와서요. 이번에는 그거 확인하려면 톨러런스가 한 30은 돼줘야 될 걸? 예, 30하고 여기를 컨티기어서 체크하지 말고 하얀 데를 클릭하고 지워보면 어떻게 돼요? 예, 확대해 보면 여기가 빵꾸가 뽕 났어요. 여기가 빵꾸가 뽕 났어요. 빵꾸가 뽕 났어요. 자, 그러면은 컨티규어스가 무슨 뜻인지 알려드릴게요. 다 원상 회복. 다 처음으로 다시. 자, 매직 이레이저의 컨티규어스가 무슨 뜻이냐? 내가 흰색을 지울 건데 흰색이 경계 안쪽에도 흰색이 많이 있다. 다 지워, 싹 지워 하려면 체크를 풀어요. 컨티기어스가 무슨 뜻이냐면 근접한 거를 어떤 제한을 푸는 거야. 멀리 근접에서 멀리 있어도 지워주겠다. 그러면 체크를 푸는데 체크가 돼 있으면 근접한 것만 제한을 하는 거지. 지우는 영역을 제한을 하는 거야. 근접만 지우는 거지. 그러면 하얀 게 안에 있는 흰색이 안 지워져요.
자, 결론은 체크를 두 개 하고 10 정도만 해야 돼. 30을 하면 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려드리면 30을 하면 또 여기 흰색이 또 있고 여기 이렇게 지워지거든. 여기 흰색이 좀 있거든. 아, 완전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 흰색은 아닌데 흰색 비슷하면 그냥 지워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0 하면 이게 딱 이게 돼요. 자, move 누르고 끌고 오세요. move tool move tool 중간에 잘 갖다 놓습니다. move tool로 move tool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다음에 여기 레이어에 아이콘이 7개가 있죠? 아이콘이 7개가 있죠? 그 중에서 왼쪽 두 번째에 FX라고 있어요. 그거를 딱 눌러요. 그 중에서 아우터 글로우 누르세요. 아우터 글로우. 자, 그 다음에요. 사이즈를 슬라이더 움직여 보세요. 사이즈 슬라이더. 사이즈 슬라이더. 사이즈 슬라이더. 사이즈 슬라이더. 색깔을 바꿔 보려면요. 여기 정사각형 보이세요? 노란 거 누르세요. 누르세요. 바꾸면 돼요. 그러면 그 색깔 돼요. 과감하게 그 색깔이 된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방금 한 게 특수 효과 같은 거거든. 그래서 효과가 영어로 이펙트이기 때문에 이펙트라고 나와요. 이펙트. 여기까지 동영상 녹화할게요.